주말인 오늘 밤부터는 찬바람과 함께 다시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도 등 낮 동안은 크게 춥지 않겠지만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낮 기온은 영하 6도에 머무르겠습니다. 사만 사온이라는 말처럼 이번 추위는 성탄절 전후까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중반쯤 추위도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낮은 구름이 지나고 있지만 오후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 되찾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강원 동해안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도, 전주와 대구 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매우 추운 날씨가 예상되고요. 새벽에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그 밖에 호남 지방에도 눈이 오겠습니다. 특히 이번 눈은 성탄절을 하루 앞둔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8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성탄절은 눈 소식 없이 맑고 추운 날씨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